또래들이 있는 데서 공공연하게 창피를 당할 때 아이들의 기분이 어떨지 우리는 안다. 말로 표현해주면 아이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겪은 일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. 다음과 같은 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. 엄청나게 당황했겠구나. 그 때문에 무척 화가 났겠구나. 그때는 선생님이 미웠겠구나. 무척 기분이 상했구나. 내겐 기분 나쁜 하루였구나.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버릇없이 굴 때가 있다.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대개 기분이 상했기 때문이다.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모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. 행동을 바로잡기 전에 감정부터 다스려야 한다.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. 그럴 때 부모들은 보통 화를 내며 아이들을 나무라고 나중에 가서 후회할 소리를 퍼붓는다. 물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.